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남성 전용 나비부를 한번 써봅시다. 이 여성 지니는 나비부하고 남성 지니는 나비부하고 달라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여우 거시기를 지니면은 사람을 홀려버리는데 이 부적이 달라요. 여우 생식기는 똑같은데 부적이 달라요. 남자가 여시짓을 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여시짓을 하잖아요. 이게 부적이 다릅니다. 이 나비부를 갖게 되면은 화합, 상대방하고 화합을 시키는 거예요. 화합.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신임을 가니까 매사가 성사가 되죠. 사업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뭐 인간관계 다 들어가죠. 이게 이걸 지니면은 말 주변이 없어도 상대에게 신임이 가고 나를 믿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재수가 있죠. 그게 재수부족이라도 할수 있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어? 그 사람이 싫으면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될 일도 안 돼. 이걸 지니게 되면 자신감도 붙고 사업이 잘 되고 귀인도 많이 붙어요. 거기다가 매사에 자신이 붙고 성공을 부르는 나비부적. 남성 전용 나비부적. 사람들은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뭐를 열심히 해요? 뭐 광범위하게 열심히 하라. 너 건강 잘 지켜? 잠잘 자? 뭐 어떻게 잠을 잘 자라는 거야? 도대체가 정확한 알림이 없어요. 그냥 이게 대충 얘기하는 거죠, 뭐냐. 인사. 그냥 인사예요. 너 사업에 성공해야 돼? 누가 성공을 하고 싶지 않나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방법을. 안 가르쳐 주죠, 사람들이. 방법은 안 가르쳐 줘요. 이기주의. 전부 이기주의. 이기적인. 요새 세상은 다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남이 잘된 꼴을 못 봅니다. 너는 돈 벌어야 돼? 너는 사업해? 돈벌 거야. 망하라는 거예요, 망하는. 이 실질적으로 딱이 나비부를 지내가지고요, 사람을 홀려버려요. 이렇게 내 마음에 들게 만들어가지고, 뭐, 면접만 봤다면은 성사가 되어버려요. 나를 믿으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상대방이 나를 안 믿으면은 헛수고예요. 아무.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주식도 있잖아요. 남들
돈 다 벌고 나서 야 나 주식에서 돈 벌었어. 이렇게 따라 뭐 아무거나 주식 사봐요. 쫄딱 망해버리지. 진심으로 가르쳐주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어쩌나 한 명 있겠죠.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돈을 벌어야지 남이 가르쳐준 대로 했다가는 패가망신합니다. 패가망신. 이렇게 운이 있어야지 좋은 사람도 만나지. 한평생 뭐 만나는 사람 많이 있죠. 은인, 귀인 만나기 힘듭니다. 이 나비부를 지녀서 귀인을 만나세요. 돈도 벌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노력은 10%고 90%가 운이에요. 운. 좋은 사람 만나봐요. 사교성이 좋다고 사람 많이 만나봐요. 쫄딱 망이지. 운이 있어야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운이 있어야지. 에? 나한테 덕이 돼야지. 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서 뭐합니까? 술만 마시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는 거는 인력으로는 안 돼요. 이 부적의 힘을 빌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부적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요 남성나비부에다가 이 사업재수부적, 귀인협조부, 재수부 이렇게 섞어서 지니면은 더 좋아요. 남성이 지니는 나비부. 자, 허리 아플 때 어떻게 고치는지 제가 하나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한번 보셔봐요. 이걸 돌리고 잡아요. 저 허리 아플 때는요, 여기 손을 뒤에다 해가지고 이 허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제껴요. 자, 의자 앉아서 이걸 허리를 완전히 당겨 잴게요. 이렇게 하면서 테레비 보세요. 이 허리를 잴게야지 효과 있지. 그냥 반드시 그냥 이렇게 앉아서는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당겨 이렇게 계속 당겨 이렇게
자, 그러면 있잖아요. 이 허리 쪽에서 막 뜨거운 기가 확 달아올라요. 그걸 참아요. 계속 이렇게 좀 흔들으면 좋아, 앞으로. 항상 허리는 이렇게 구부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생겨서는 소용없어. 이런 상태에서, 자, 이렇게 당겨, 계속. 얼마나 쉬워요. 이게 진짜 힘만 드리는 거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알려준 거는 진짜 힘들어. 또 혈관을 찾아서 누르래. 아니, 의학용어, 뭐, 피, 이렇게 혈관을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 하세요. 이거 아무것도, 뭐, 혈관, 이름 필요 없어. 무릎이고 뭐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뒤로 해야지 그게 효과 있어,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그 테레비 보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보셔봐요. 아이고, 진짜 효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정말로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부작용. 예? 다른 거는 막 약이고 뭐고 다 부작용이 있잖아요. 예? 고치면 뭐해? 다른 병이 생기는데, 약은. 제가 쓰는 방법은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게 진짜 치료 방법이지. 예? 약을 먹었는데 다른 데가 고장이나 병이 생겨. 그게 무슨 약이에요? 사기꾼들이지, 사기꾼. 옛날에 SBS 어느 저 기업가에서 기업인들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저기 뭐냐, 발명가, 발명품을 갖고 가서 이제 경매를 붙여요. 그럼 기업인들이 사가, 그거를. 아이디를 사가는 거죠. 막 1억도 사가고, 10억도 사가고. 경매 붙여가지고 이제 마음에 든,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이게 이제 사장이든 높은 사람들이 와서 그 경매 참가를 해요. 세상에 어느 부부가 물을 하나 발명을 했어요. 저기, 저. 그 통에다가 들고 와서 통을 들고 와서 그 물을 갖다가 마셨어요, 컵에다가. 그게 이제 무공해라는 거죠, 이제. 근데 이, 그 통에다가, 요 뭐냐, 끼든 때, 막, 저기 뭐냐, 녹슬은 거, 요, 그냥, 오래된 녹슬은 거 있잖아요. 그 통에다가 싹싹싹 젖어 보니까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깨끗해졌어. 그 물이 독약이 아니야. 자기가 먹어봤다니까요. 자기가, 남자가 먹더라고요. 부부가 왔는데. 근데 경매가가 얼마나 나온 줄 알아요? 사람들이, 기업이 그걸 아이디어 사가는 가격이 빵원이 나왔어요. 빵원. 이야, 제가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 하는 말이, 집에 가서 동네 사람, 마을 사람들이나, 예? 좀, 알려주, 저, 해주고, 이게 상업성이 안 돼, 없다네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기업인들이 안 사가요. 왜 그러냐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완벽한 거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저기, 저, 세제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니까, 산업, 이 세계 산업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려. 그런 거를 갖다 아예 못 나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걔네들은 무식적으로 짜고 그런, 짜고, 이,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완벽한 거는 사지 말자. 이게 시키지도 않아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불로초가 나와봐요. 절대 누가 사가지도 않아요. 빵원, 선전도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불로초 한번 먹어서 병이 다 나온다고 쳐봐요. 절대 나올 수 없고 매장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나왔다가는 병원 다문 닫고, 이 전체, 전 세계적으로 의약계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돼요.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남성 진이는 나비부. 감사합니다.